저는 만약에 확전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상황이. 1, 2, 3, 4차 뭐 중동전쟁하고 틀립니다. 네. 그 당시에는 미국은 힘이 셌고요. 네. 되게 초강대국이었고, 정말로. 뭐 기침만 해도 다들 엎드려서 벌벌 떠는 그런 네. 정도의 초강대국이었고, 중동 쪽은 약했죠. 네. 전 분열도 심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중동 국가들도 상당히 군사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고요. 뭐 하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즈볼라 훨씬 강하죠. 예. 이란 같은 이제 군사 강국이 있고, 네. 시리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의 힘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힘을 잘 못 쓰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친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관계가 옛날하고 틀려요. 상황에서 만약에 확전이 벌어진다. 네. 그러면 미국 내 중동 내에 있어서의 반미 정서에 불을 붙이는 게 되고, 네.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또 설사 이겨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면 미국이 중동 땅에서 앞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확전은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죠. 자, 소장님,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내년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큰 영향을 모으시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입지가 불안정해지면은 윤석열 네.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이게 만약에 네. 미국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네. 또 중동에서 패퇴하기 시작한다. 예. 뭐, 예를 들면, 확전 없이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 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면 완벽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기피하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들어간다는 말도 있지만 네.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하마스가 준비를 많이 했다랍니다. 15년 동안. 들어와라. 네, 지하 터널 다 파놓고 기다리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공습만 하는 중인데 네. 공습으로는 민간인만 죽이는 거지. 그렇죠. 하마스 역량을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말로는 거창하게 지상전을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예. 못할 수 있거든요. 미국도 계속 말리는 쪽이고. 예. 자,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은. 네. 정치적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해야 됩니다. 유엔 결의처럼. 네. 이미 유엔에서 여러 차례 결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오슬로 협정도 있었고. 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미국은 정치적 패배를 네. 떠안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은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또 하나의 이제 그렇죠. 패배 요인을 안게 되는 거죠. 네. 이때 바이든이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전쟁입니다. 한반도. 또 하나 한반도나 대만에서 터트려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전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그래서 미국이 힘이 약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오히려 고조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데요.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없이도 북과 핵전쟁을 벌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핵은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막판에 몰리면서 예. 계속 오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도 사실 오판이죠. 네. 미국 쪽의 강경파들은 충분히 싸워서 우크라이나 군을 잘 무장시켰으니까, 우리가. 네. 유럽 최강의 군대니까 러시아를 격파하고 러시아를 다시 먹을 수 있다고 꿈을 꿨다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일으킨 건데 결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이 항상 예, 현명한 판단을 했던 나라도 아니고 네. 지금 워낙 구석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모험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을 두고도 미국 내에 팽팽한 갈등이 있죠. 네. 한쪽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쪽이 인정하자. 북쪽이 핵무장을 한 국가라는 걸 인정하고 네. 해서 더 이상 억제, 핵을 네. 더 많이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면서 평화관계를 구축하자.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회담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쪽 노선이라고 그렇죠. 좀 봐야 돼요. 예. 이쪽이 영향을 더 크게 이제 넓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이 위험에 처하면, 네오콘들이 벼랑에 몰리면, 오히려 더욱 모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문제는 그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렇죠. 안 된다, 지금. 이거. 야, 무슨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고 그러냐, 지금. 얼마 전에 일본 비행기하고 같이 공군훈련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자위대가 한국 들어오는 거는 아주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예. 미국은 일본도 있고, 뭐, 이렇게 한미일 군사동맹 맺었고 하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한국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김영삼도 적어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그 YS는 그걸 막았죠, 실제로. 영권 네. 폭파하자 하니까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프리엠티브라고. 그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 박수 칠 사람인 거예요. 참. 제가 먼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라고. 그것이 윤석열의 국내 공안 통치 전략과 결합할 수 있다. 맞아떨어지죠. 예, 맞아떨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끌어내려. 빨리.